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뭔가 살짝 불안불안하면서도 깨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는 여전히 부각되고 있지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지수의 하단을 받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증권 방송을 보시면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섹터별 순환매 장세다, 종목별 장세다, 그죠? 이런 말은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가기 어려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 몇 개만 가지고 있었어도 수익을 내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도 부재하고 어떤 특정 종목이 상승을 연속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샀다 팔았다 하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훈련된 투자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지금과 같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팔던 말던 개인이 사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최근에 주식 예탁금 규모를 보면 60조 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시장에 들어올 투자자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를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환손실 때문이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환율 강의도 한번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전에 환율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복합적인 겁니다. 한두 가지의 매매법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순 없어요. 시황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기법도 중요하고 거래도 중요하고 테마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모멘텀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익힌 이후에 나의 전용 무기를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전용 무기를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전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매매 방법을 특화해야 되죠.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는 투자의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혹은 저의 이전 강의가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방에서는 지난 강의 쭈루룩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뉴스, 이슈, 종목별 소식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그럼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57강이고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후회와 복귀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강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공감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보고 아, 정말 그랬었지. 아, 이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투자 습관을 좀 바꾸실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하는 저의 목적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회와 복귀. 이게 지금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식 강의를 보실 때 이런 제목을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후회와 복귀. 후회와 복귀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후회는 뭐예요? 후회. 후회는 말 그대로 후회죠. 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후회를 하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을 좀 반성하고, 아,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라는 의미로 또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로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제 써놨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 후회보다는 요 밑에 있는 네, 복귀입니다. 복귀.
복기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면은 바둑에서 한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봄. 이게 이제 복기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우리가 바둑에서만 쓰지는 않아요. 뭔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복기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상황이나 사건을 되짚어봄으로써 이 상황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하는 것이 바로 복기입니다. 밑에 가로치고 써드린 말을 보면 다시는 그러지 말자. 여기까지는 후회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뭔가 실패한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후회가 아니라 복기라는 거죠. 복기. 복기를 해서 다음번에는 대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판에는 바둑에서 졌지만 다음번 바둑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겠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도 이 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투자가 있다면 아, 왜 실패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훈련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번의 훈련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10번, 20번, 100번 계속해서 반복시켜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성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기도 주식 매매, 성공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의 명제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고점에 매도를 못했다, 최저점에 매수를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의미 없는 후회입니다. 왜?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못해요. 나는 했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 만 원에서 주가 팔았는데 만 원 찍고 딱 떨어졌다. 나 5천 원에 샀는데 5천 원 찍고 딱 올라갔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운입니다. 절대 실적이 아니에요. 최고점에 팔았다는 건 예측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꺾이는 걸 보지 않고 매도한 거예요. 최저점에 매도한다는 건 매수했다는 건 예측 매수를 한 거죠. 땅굴을 파고 있는데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올라간 거지. 내가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한두 번 정도 운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연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최고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어차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측 매매는 운으로 맞을 수는 있어도 지속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예측 매매로 계속해서 성과를 거둔다? 안 돼요.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완벽한 예측은 없어요. 예측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대응은 뭐예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건, 예를 들면 뭐 추세 이탈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 주식을 잘한다는 것은 이 대응을 잘한다는 거지 예측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측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대응입니다. 그래서 최고점 매도는 어차피 안 돼요. 고점에서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해야 되니까 최고점에 이미 매도하지 못한 거죠. 최저점 매수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미 최저점에서 매수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매매가 제대로 된 주식 투자고 대응을 통한 주식 투자만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점에 매수 못했다고 최고점에 매도 못했다고 후회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욕심 부리는 순간 투자에서 뭐가 된다고요? 네, 투기가 됩니다. 투자에서 투기. 투자랑 투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투자는 뭐 내가 여러 가지 거시적인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고 합당한 근거 하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투자고 투기는 뭐예요? 투기는 도박이죠. 도박. 네, 그냥 도박. 그냥 배팅하는 거예요. 뭔가 급등주를 따라가거나 정치 테마주를 그냥 사버리거나 이런 게 투기죠. 투기로는 한두 번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계좌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야 되죠.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도 절대 투기를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예요?
후회와 복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매도한 종목은 잊으세요, 제발. 그러니까 매도한 종목을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한 종목의 주가를 재확인해요. 네, 왜 재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확인을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확인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매도했지만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재확인하는 거다. 좋습니다. 그럴 땐 다시 보셔도 돼요. 근데 매도하고 이제 이거 안 사고 다른 거 살 건데 왜 보세요?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매도한 종목 올라가면 어떡하고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내 계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근데 왜 보시냔 말이에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단, 내가 그 종목이 아쉬워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확인한다. 오케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매도한 종목을 확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매도한 종목은 잊어버리세요. 재매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요. 잊어버리세요. 상승했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매도한 종목 더 떨어지면 어때요? 기분 째집니다. 그죠? 아, 너무 잘 매도했다. 근데 매도한 종목 올라가면 아, 미쳐요. 아, 이거 매도하지 말고 버틸 걸. 원래 버틸려고 했는데 매도했다. 그죠? 근데 매도한 종목은 뭐 복귀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다시 매수를 하려는 용도 이런 것들이 아닐 때는 주가 보지 마세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더 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연구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계좌 수익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주식을 재미로 하실 분들은 제 강의가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돈 벌고 안정적인 계좌 수익을 누리실 분들은 제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의 정석은 실전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기법뿐만 아니라 마인드까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잊어버리세요. 재공략할 생각이 있으면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잊어버리세요. 매도한 종목은 내 계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강의 주제 후회와 복귀에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아마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법한 강의인데 자, 이 검은 선은 주가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상승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N자형 패턴이에요. N자형 패턴은 급등 패턴인데 오늘은 뭐 패턴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패턴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강의에 패턴 강의가 2시간짜리 분량으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을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는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목이 뭐예요? 보면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예요. 주가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심리가 바뀌냐를 말하는 건데 주식은 항상 그 심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 망하는 경우가 거의 케이스가 뭐냐면 심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휘둘리는 매매로는 절대 수익을 볼 수 없어요. 이 투자 심리인데 그럼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투자 심리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니죠. 기본적인 투자 심리에 역행하려는 그리고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팩트를 객관적으로 보시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어때요? 아유, 기분 좋아요. 그죠? 기분 좋은 구간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꺾였어요. 꺾이는 걸 보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잘했나요? 잘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상승하는 종목을 미리 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꺾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장대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평선 이탈하거나 악재가 나왔거나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이제 연속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 상승하는 종목을 가져간 건 좋았고 여기서 꺾일 때 차익 실현한 것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차익 실현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고점 매도는 못해요. 이게 지금 지났으니까 고점이지
지나고 났으니까 고점이지 이때는 고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여기까지 보시면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서 왜 팔아? 여기서 팔 이유가 없어요. 꺾이는 걸 보고 팔았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인 걸 아는 거예요. 고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고점은 주가가 꺾인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고점은 주가가 꺾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고점인지 몰라요. 예측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예측 매도 하다가 더 날아갑니다, 주가. 네, 절대 꺾이는 거 보고 파셔야 돼요. 어쨌든 상승하다가 조정받는 걸 봤을 때 차익 실현했어요. 어때요? 잘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10분 중에 9분은 봅니다, 주가. 어떻게 됐나? 내가 팔고 더 떨어졌나? 올라갔나? 대부분 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네. 요걸 팔고 안 보시는 분들은 진짜 훈련이 잘 되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뭐 스윙 보고 매도했든, 손절을 했든, 본전에 팔았든, 판 종목 주가를 한두 번은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복귀를 하거나 재매수할 생각이 있으면 보셔도 돼요. 하지만 다시 안 볼 건데,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차익 실현하고 아이고 기분 좋게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예상과 다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때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고점까지 치고 쭉 올라가네? 이러면은 어때요? 요 구간에서 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 여기서 팔지 말걸. 그냥 가져갈 걸. 가져갔으면 올라갔는데. 이 후회는 의미 있는 후회예요? 아니요. 아무 쓸데없는 후회입니다. 왜? 나는 꺾이는 걸 보고 팔았기 때문에 잘 판 거예요. 이게 어찌저찌 되다 보니까 저점을 찍고 올라갔지만 확률적으로는 꺾여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그럼 이때 차익 실현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100% 모르잖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판 거잖아요. 근데 어찌저찌 됐던 다시 올랐다고 해서 그걸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도는 잘 하신 거예요. 네, 매도는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후회가 밀려오는데 이 후회는 쓸데없는 후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초보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했으면 초보는 아니에요. 근데 중수 정도는 되는 거예요. 중수 정도는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을 다시 안 볼 거라서 매도하고 끝냈다. 그 정도만 돼도 중수는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후회하는 거. 이건 초보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어차피 꺾일 것 같아서 판 거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차익 실현했으니까. 근데 고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종목이 차트만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다고 판단한 종목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재매수할 타이밍을 봐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언제가 재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재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왜?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으니까요. 제 기초 강의 중에 이제 초반에 보였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패턴 강의를 보셨다면 N자형 패턴으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고수입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100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예요. 그만큼 매도한 종목을 다시 사는 건 어려워요. 특히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산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매매까지 하실 수 있어야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매매에서 가장 고수의 매매는 어떤 매매일까? 자, 보시면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났다가 꺾였어요. 꺾이는 걸 보고 차익 실현했어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 종목이 아까워. 다시 올라가면 살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이 종목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를? 전고점이 넘어가는 타이밍을. 전고점이 넘어가는 타이밍에서는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의 수익을 먹었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의 수익을 먹을 거예요. 이게 고수의 매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매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열에 아홉은 여기서 꺾였을 때 차익 실현하고 올라가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후회만 하지 재매수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많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식 강의를 할 때도 이런 매매 방법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고점의 저항대를 뚫어낼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재매수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쉬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후회를 하지 마시고 재매수할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꺾여서 주가 팔았는데 올라갔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갈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 그죠? 떨어질 줄 알아서 팔았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100%가 없는데요. 그렇죠?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세요. 냉정하게요. 그게 고수의 길입니다. 그죠? 다음 볼게요. 계속 비슷한 거예요. 자, 투자 심리인데요. 이 검은 선이 주가예요. 검은 선이 주가예요. 자, 이 밑에 선은 이게 봤을 때 뭐예요? 이게 지지점이 됩니다. 지지점. 네, 지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기초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해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로 다뤘던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은 후회와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이미 50강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다루지 않은 강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강의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제 기초 강의는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다시 보고 싶다, 혹은 1강부터 보고 싶다, 차분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 강의 1강부터 쫙 올려드릴 거예요. 1년치 강의예요. 공부할 자료 엄청나게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시고요.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 또 답변해드리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다양한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케이스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은 여기쯤에서 뭐 매수를 했다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요. 어때요? 이 구간은 뭐예요? 아, 기분 좋은 구간. 그죠?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구간인데, 아이고, 주가가 꺾이네. 꺾이는 거 보고 차익 실현했어요. 잘했나요? 잘했죠? 여기서 차익 실현했으면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예측 매도했죠? 결과적으로는 고점 매도고 됐어요.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꺾이는 걸 안 보고 매도했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한 것은 네,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차익 실현을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한 종목은 볼 거예요. 보실 거예요. 대부분 봅니다. 매도한 다음에 어떻게 됐나. 아이고 잘 떨어지고 있나? 근데 어때요? 잘 떨어지죠? 잘 떨어지면은 네, 이거 말했죠. 네, 기쁨. 참 기뻐요.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도 기분이 좋고 내가 판 종목이 더 떨어져도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고 이거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하한가까지 가면 너무 기분이 좋겠지. 그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는 기쁨이랑 내가 판 종목이 하락하는 기쁨이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서 기쁜 거는 계좌 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판 종목이 떨어지는 거는 얼마나 떨어지든 내 계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의 주제는 뭐예요? 후회와 복귀. 뭐예요? 쓸데없는 후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기분 좋고 돈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는 어쨌든 기뻐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가 떨어진다고 아이고 기쁘다 하고 끝내면 이건 고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다시 보는 이유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쁨은 계좌 수익을 못 줍니다.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내가 다시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복귀를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차트가 꺾이니까 일단은 매도를 했어. 하지만 나는 언제든 이 종목을 다시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쁘다가 반등을 했죠. 어디서 반등을 했어요? 전 저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지지선에서 반등하면 뭐예요?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죠? 지지선에서 반등을 보고 재매수를 한다면 이건 뭐예요? 고수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매한 종목을 다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하셨을 때 고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투자는 뭐예요? 일단 매수를 하고 올라갔다가 꺾이는 거 보고 차익 실현.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서 재매수해서 여기까지 또 수익을 노리는 거. 그러다가 여기서 꺾이면 또 요거 꺾이는 거 보고 차익 실현. 이게 가장 올바른 투자예요. 가장 올바른 투자. 네.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이론은 쉽죠. 이론은 쉽지만 네, 주가를 실제로 보시면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수라는 거예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보는 이유는 뭐다? 단순히 주가가 궁금해서 기분 좋으려고? 아무 의미 없다. 네.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거나 복귀를 하기 위해서면 다시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다른 거 하세요. 그냥 다른 시황 보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투자 심리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앞선 두 경우에서는 이제 둘 다 차익 실현을 한 다음이에요. 차익 실현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케이스는 손절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본 두 케이스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내가 어쨌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한 거는 사실 잘한 건 아니에요. 하락 추세에 매수를 했으니까.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요.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손절해야 돼? 버텨야 돼? 물타야 돼?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나의 결정은 뭐였어요? 궁극적으로는 네,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한 건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왜? 주가가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떨어졌으면 손절을 해야죠. 특히 하락 추세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데. 물론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얼마나 떨어지든 상관없다. 난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은 손절하는 게 일단은 답은 답입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손절하면 이만큼의 손실을 받지만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니까 잘하셨어요. 다만 문제는 이게 반등을 할 때입니다. 이게 반등을 하면 또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후회. 후회가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아, 조금만 버틸 걸. 조금만 버텼으면 반등인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매매했을 때 떨어지면 손절 안 해요. 왜? 손절했다가 반등하는 걸 많이 보면.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손절 안 할 때는 또 쑤셔 박는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원칙에 맞는 매매를 하세요. 하락할 때 손절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손절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 주식은 100%가 아닌데. 네, 손절하고 떨어지길 바라지만 어쨌든 손절을 했으면 손실을 더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손절하고 반등하면 후회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이러면 이건 초보다. 자,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재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잘 분석한 거면 다시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손절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재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분을 상승 추세로 복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번 손절한 종목을 다시 산다? 쳐다보기도 싫은데 다시 산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 매매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에 샀건, 얼마에 물렸건, 얼마 수익이건, 얼마 손실이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내가 매수한 단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네, 방향성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을 때 반등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는 마음 아프다고 후회만 하는 건 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는 재매수를 염두해서 복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매수했는데 주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손절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네. 하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손절한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내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손실폭을 일부라도 만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령 두 번 손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는 재매수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제가 이제 그 그린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감이 좀 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일봉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는 항상 그 앞에 강의가 훈련됐다는 가정에서 진행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새롭게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절대 없어요. 제가 뭔가를 강의한다는 것은 이전 강의에서 다 다뤘던 것이 지식적으로 있을 때 그때 이어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20일 이평선으로 제가 후회와 복귀의 매매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이평선이 뭘까? 네,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를 꼭 1강부터 차례대로 보셔야지 네, 훈련이 되십니다. 한번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자,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매매하기로 했냐. 20일 이평선 깨지면 매도. 20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매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유하자라는 마인드로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현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언제 매수했다고 해볼까요? 이때 이제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갭상승을 쭉 하고 떨어졌지만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 이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팔았어요. 이탈하지 않아서 계속 보유했는데 여기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죠? 나는 이 종목을 20일 이평선이 깨질 때까지만 보유하기로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으면 이때 매도를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매도를 해야죠. 자기가 정한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이때 매도를 해야 돼요. 이때 매도를 하면 이제 매수한 데서 수익이 크진 않아요. 꽤 오래 보유했지만 수익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내가 정한 원칙이니까.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깨졌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매도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내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양봉이 발생하면서 20일 이평선을 회복합니다. 이때는 어때요? 후회가 밀려 들어와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요. 네. 아, 왜 팔았을까? 아씨, 버텼어야 되는데. 근데 잘 하셨어요. 이렇게 오를 줄 몰랐으니까 팔았지. 그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20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 후회만 밀려온다. 아씨, 후회만 밀려와. 이건 뭐예요? 이건 초보입니다. 초보. 고수는 뭐라고요? 어? 이거 20일 이평선이 다시 회복됐어? 오케이. 재매수. 이게 고수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도한 종목을 재매수한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계좌 수익을 보시려면 그 어려운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은 어려운데 이거 반복하시다 보면요. 조금 더 수월해져요.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재매수를 했더니 어이고 올라왔네. 이때 재매수는 어때요? 성공적. 그렇죠. 하지만 이때 재매수를 안 했으면 어때요? 안 했으면. 여기서 매도하고 올라가는 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재매수를 고려하지 않을 거면 매도하고 그냥 버리세요. 다른 거 보세요. 네. 매도하고 살 것도 아닌데 보진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매도해야지 라고 해서 깨져서 매도했다. 잘했습니다. 한 20일 이평선 회복될 때는 재매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역시 잘한 거죠. 유연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다른 종목인데요. 역시 20일 이평선 매매 사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뉴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뉴인텍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했다고 해볼까요?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네, 이런 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20일 이평선이 안 깨지면 가져가야지. 20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으면 나는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일 이평선 안 깼으니까 계속 가져가는데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깨졌네요. 아이코. 종가 기준으로 깨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버텨야 돼요? 아이고, 살짝 깨졌다. 내일 회복되겠지 뭐. 버티자. 아니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원칙,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준을 지키세요. 이번만 어기지 뭐. 이번만 어긴다고요? 앞으로도 어깁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20일 이평선 깨지면 매도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왜? 나는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하기로 했으니까. 마음 먹었으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그 다음 주가를 보시면은 아이고 회복이 됐습니다. 어때요? 이때 판 거 후회되죠. 아, 버틸 걸.
그 다음부터는 21평선 깨져도 안 팔아요.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가 쑤셔 박습니다. 네. 내가 매도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하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21평선이 깨졌지만 난 이 종목을 버리기가 아까워. 이게 뭐예요 이게? 뉴인텍인데 뉴인텍 버리기가 아까워. 그러면 회복됐을 때 재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매수를 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재매수를 안 했다면 이때 매도하고 후회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매도하고 재매수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다면 올라갔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봤지만 그 수익은 나중에 도움되는 수익이 아니에요. 왜? 앞으로도 원칙을 어기게 할 거거든. 앞으로도 21이평선 깨지면 버틸 거거든. 왜? 21이평선이 깨지고 올라가는 걸 내가 봤으니까 다음번에도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21이평선이 깨도 매도하지 않았을 때는 급락을 맞을 수 있어요.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게 맞지 버티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21이평선 봤죠? 지금 이제 저항선 돌파로 한번 볼게요. 저항선 돌파 역시도 제가 이전 기초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어 활용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 강의는 앞에 강의가 학습됐다는 가정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볼게요.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검은 선이 이제 저항선이죠. 저항선. 여기도 저항이 걸리고 걸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뚫었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 강의를 잘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 가능합니까? 네.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매수가 가능한데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했다고 볼게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매수했는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씨, 이게 돌파했을 때 떨어지면 팔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때 팔아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팔아야죠. 네. 돌파한 가격을 다 무너뜨리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손실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갔네? 이러면 어때요? 뭐가 밀려와요? 후회. 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아, 왜 팔았지? 버틸 걸.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다. 내가 깬 가격, 깨면은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가격을 깼다가 다시 회복하면 그때는 다시 매수하면 돼요. 유연하게 하세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네. 이 종목이 내가 좋다고 판단했다면.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매도했으니까 이거 버리고 딴 거 볼래 하셔도 되고 이거 매도했지만 재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매도하고 재매수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 매도한 종목을 보진 마세요. 아주 쓸데없는 짓입니다. 후회로 연결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매도했지만 다시 회복돼서 재매수를 했죠? 재매수한 다음에 어때요? 급등을 본 거죠. 와, 뿌듯합니다. 그죠? 추세가 깨졌을 때 매도하고 회복됐을 때 재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누린 거죠. 그죠? 재매수 안 했으면 이 주가 다시 볼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매도하고 재매수한 게 아니라 이 매수한 대로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면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봤지만 이것은 독이 되는 수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내가 지킨 손절선을 깼는데도 버텨서 얻은 수익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도 손절선을 깰 때 버틸 거니까. 그럼 나중에도 손절선 깰 때 버텨서 회복될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손절선을 깨고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손절매를 하고 재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시는 것이 당연히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후회와 복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후회는 하지 말자. 하지만 복귀는 하자라는 겁니다. 언제나 원칙에 맞게 대응하고 손절한 종목이 올라오면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 공부 자료가 진짜 풍부해요. 네, 풍부한 공부 자료들 받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시황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여전히 지금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저항선 돌파입니다. 저항선 돌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여기가 저항선이죠. 부딪혔던 가격. 여기도 저항선. 부딪혔던 가격입니다. 점 대 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일치가 되면 그것은 저항선이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죠. 자, 저항선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됐네요. 매수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죠.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데 추매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추매도 할 수 있죠. 전고점을 뚫었다는 것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제는 좀 가볼까? 라는 신호입니다. 대응이죠. 대응입니다. 그렇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아이고 잘 샀다. 역시 내 선택은 맞았어. 라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언제 팔까? 언제 팔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매수하고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언제 팔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주가가 이때부터 쑤셔 받기 시작하더니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밑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안타깝죠. 아, 여기서 팔걸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난 궁극적으로 이 종목을 아직 홀딩하고 있었고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돌파한 봉의 저점까지 훼손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프지만 손절을 해야 돼요. 내가 산 종목이 수익까지 갔다가 결국 손절하게 됐을 때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찢어져.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심리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심리에 반하는 매매를 하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여기에 매수해서 여기서 고점 매도를 못하고 꺾였을 때 손절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손절매한 선택은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원칙대로 했으니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일단은 손절을 한 다음에 보면은 근데 이게 또 회복하고 올라가네. 이때 손절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지만 이때 손절한 건 잘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여기서 추세상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럼 이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손절한 거니까 손절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원칙대로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다시 지금 회복됐잖아요. 고점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아씨 저거 괜히 손절했어. 괜히 손절했어.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는 건 네, 초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오씨 내가 손절했는데 다시 회복되네. 오케이. 재매수. 이게 바로 고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에서 이제 재매수를 해보니까 어이고 급등을 보였네요. 자 이때 재매수 안 했으면 아우 땅을 치고 후회했겠다. 그죠? 손절한 종목도 기준. 뭐 내가 정한 기준이 뭐 회복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재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절을 안 하고 보유했어도 급등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독이 됩니다. 내가 정한 원칙을 내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정한 기준은 지키셔야 돼요. 기준을 지켜서 손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안정적인 계좌 수익을 얻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운으로 몇 번 급등을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운과 실력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운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몇 번 올지도 몰라요. 실력은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 분들께 심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실력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그 방법으로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손절도 하고 하지만 손절한 종목을 그냥 손절했다 마음 아파하지 말고 회복됐을 때 재매수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유연한 매매, 정말 수익 보기 위한 매매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뭘 봤죠? 20일 이평선 매매도 봤어요. 20일 이평선이 깨졌다가 회복될 때 손절했다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럼 20일 이평선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60일 이평선에도 해당이 되죠. 5일 이평선에는. 5일 이평선도 해당이 되죠. 어쨌든 내가 뭔가의 기준을 잡고 한 매매.
그리고 난 이렇게 하면 손절할 거야 라고 했던 마음가짐,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절했지만 그 기준이 회복된다면 재매수도 할 수 있는 유연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손절 깨졌는데도 버티는 거, 그냥 버텨서 올라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더 손실인 거. 아, 최악이죠. 또는 내가 매도했는데 매도한 거 다시 살 생각도 없으면서 매도한 종목 주가가 어떻게 된다 맨날 쳐다보는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도한 종목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계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기분만 좋았다 나빴다 할 뿐인데 기분만 좋았다 나빴다 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기분 좋으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돈 벌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강의. 제 강의를 쭉 보시면 심리 강의가 진짜 많아요. 심리 강의가 은근히 많아요, 제 강의는. 왜? 그만큼 심리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심리를 이용한 매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건데 남들의 심리에 그냥 떠밀려서 나까지 같이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수익을 못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목적은 남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내가 그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제가 이평선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말씀드렸을 때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보셔야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수렴형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수렴형으로 가고 있어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죠. 수렴형이 뭡니까? 네, 제가 예전에 패턴 강의 했으니까 꼭 보세요. 자,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나요? 아니죠. 수렴형 패턴에서 매수를 하려면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방향성이 하방으로 나오면 매수하면 안 돼요. 상방으로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그죠? 네, 수렴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구간이 오면 어디로든 방향성은 나와야 돼요. 이게 수렴한 다음에 계속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와요. 그럼 그 방향성이 힘입니다. 하방으로 나오면 매도가 세구나. 상방으로 나가면 매수가 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수렴형 패턴에서는 어디로 가야지 매수를 해야 돼요? 상방이에요? 하방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상방으로 갈 때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상방으로 갔는지 하방으로 갔는지를 볼까요? 네, 상방으로 갔네요.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상방으로 갔습니다. 대량 거래도 터뜨리면서. 이게 바로 수렴했다가 발산했을 때의 힘이죠. 이때는 매수를 하나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죠. 왜? 상방으로 힘이 갔으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그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왔다는 건 매수가 이제 매도를 압도했다 라고 시장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승으로 폭발적인 힘이 팍 솟구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렴 패턴에서 상방으로 뚫릴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매수를 했다. 그 다음 성과를 볼까요? 좋네요. 아주 잘 갔습니다. 자, 이걸 매수할 때 나는 법칙을 세웠어요. 어떤 법칙? 5일 이평선이 종가로 깨지면 매도하겠다라는 법칙을 세우고 매수를 했어요. 잘했습니까? 잘했죠. 급등주는 5일선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5일선을 안 깼어요. 계속 안 깼다가 이때 깼네요. 깼어.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해야 돼요. 맞나요? 맞죠. 내가 정한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차익 실현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차익 실현한 다음에 올라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원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은 지켜야 돼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서 매수하고 5일선 깨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했는데 떨어지는 듯 하면서 여기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뚫고 가네? 이거 뭐야 이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나 이제 이 종목 안 봐 하고 다른 걸 하시던지, 이 종목을 보실 거면 재매수를 노리시던지, 그죠? 매도한 다음에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나 빠지나 한번 지켜보자. 이것 때문에 보는 건 의미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자, 여러 번 말했죠?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했다가 빠지는 듯 하더니 5일선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때는 뭘 할 수 있어요? 재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매도한 종목을 재매수할 수 있는 뭐요? 유연함. 이런 유연함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손절했고 여기서 재매수를 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여기서 매도 안 했겠지.
그죠? 더 떨어질 줄 알아서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하는 게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5일선을 종가로 깼으니까. 깼다가 회복되는 거니까. 근데 깼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재매수는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가 급등을 봤죠. 그죠? 여기서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후회와 복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재미있는 강의로서 좀 공감 있게 하려고 준비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네,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지난 강의 내용 1강부터 쫙 올려드릴 거고요. 기타 시황 관련단, 종목 관련단 제가 장중에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수익 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평일 장중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으로도 더 풍부하고 풍성한 강의, 주식의 정석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공부하셔서 외국인과 기관에 뒤지지 않는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